예, 안녕하십니까. 실손 의료보험이 이제 7월 1일자, 2021년도 7월 1일자로 이제 새롭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올해 이제 8월 초에 보는, 8월 1일에 시험 보는 시험에 과연 7월 1일 개정된 약관 내용이 나올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많이 있으시고, 또 출제하시는 분들이 아직 뭐, 그럴까요? 이미 들어갔을 건데, 출제하시러 들어갔을 건데, 이게 과연 출제 가능성이 있냐, 뭐 반신반의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개정된 약관, 개정된 법령은 그해 거의 매년 출제됐다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저 3대 특약, 도수 특약이 새롭게 들어왔을 때, 도수 특약에 대한 계산 문제는 그해 안 나왔어요. 첫 해는. 그때도 6월 초에 개정이 됐죠. 도수 특약이. 그리고 8월 달에 시험 보는데 계산 문제를 안 나오고 의외로 도수 특약에 대한 정의 문제가 이제 서술형, 약술형 비슷하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랬던 적은 있긴 했어요. 근데 올해도 이제 올해 어떻게 될 것인가. 단정 못하죠. 뭐 제가 신이 아닌 이상은 어떻게 단정을 못하는데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개정된 약관의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라면 두 가지를 다 하겠어요. 4세대 내용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거 없어요. 급여 부분, 급여 보장하는 기본 계약에서는 상해 급여나 질병 급여나 보장액이 똑같아요. 또 비급여 특약 가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상해 비급여나 질병 비급여 똑같아요. 3대 특약 공제 내용 똑같아요. 옛날 거 같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보장 내용이 크게 뭐 엄청나게 변동되었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체계만 조금 바뀌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4세대는 기본적으로 필히 깔고 가야 되고 표준형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 약관 실손보험의 기본적인 틀이 됐던 게 표준형이니까 표준형 정도는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표준형과 4세대를 둘 다 알고 가셔야 된다. 나머지 뭐 노후 실손이나 간편 실손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가능성은 좀 떨어지고 왜냐하면 4세대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이제 실손보험 한번 기본적인 틀을 한번 먼저 본다면 실손보험이 이제 그동안 여러 차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이 03년도 이전에는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이거 그냥 여담삼아 바쁜 와중에도 본다면 어떤 사람이 지금 뭐 어떤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공단부담금 100만원, 본인부담금 100만원, 그 다음에 비급여가 100만원 나왔다고 가정해요. 이 사람이 03년도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에 가입했다. 그럼 300만원을 받아요. 근데 그 이후에 03년도부터 09년도 사이에 가입했으면 200만원, 09년도 이후에 가입했으면 180. 이런 식으로 쭈루루루 가면서 어때요? 금액이? 줄어들고 있죠? 혹시라도 여러분들 실손보험 가입할 생각 있으면 오늘이라도 가서 가입하세요. 아니, 언젠가는 이거 제가 볼 때 140, 120으로 줄어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왜 그러냐면은 특히 이제 여기 09년 10월 달에 실손보험이 통합이 됐어요. 생보, 손보 다 종합적으로 통합이 됐는데 그때부터 통합이 되면서부터 그 전까지는 손해보험만 실손보험을 판매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생보도 같이 판매를 하고 같은 약관을 쓰기 시작하면서 계약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지금 실손보험만 가입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될 정도로 거의 국민 한 80% 가까이가 이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거든요. 가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까 이제 도수 치료라든가 아니면 저기 뭐 증식 치료라든가 아니면 별거 큰 문제도 아닌데 어차피 보험 처리 다 되니까 치료받는 거에 과잉 진료의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것 때문에 자꾸 담보비율을 줄이고 있다가 드디어는 이제 MRI 특약을 따로 뺐어요. 여기 이제 MRI 특약이라는 데 3대 특약 말하는 거예요. 3대 특약을 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계속 사채 손해 심하다. 실손보험이 너무 심하니까 우리 아예 실손보험 안 팔겠다. 막 이런 뭐 보험회사도 일부 나타나다 보니까 담보비율을 더 조정을 해갖고 지금 4세대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노후 실손도 있고 간편 실손도 있는데 여기 있는 판매량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되게 이제 일반적인 게 여기 표준형이나 선투가 제일 일반적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4세대로 통합되는 과정에서는 시험 문제와 관련했을 때는 표준형하고 4세대만 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오늘 4세대를 위주로 설명하면서 표준형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저기를 안 나눠드렸죠. 표준약관. 나눠드렸나요? 예, 잠깐만요. 그래서 4세대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4세대 보험 여건을 저 1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4세대하고 그다음에 표준형하고 차이점을 먼저 본다라면 제일 첫 번째가 예전에는 표준형에서는 요양급여와 비급여를 하나의 그 실손으로비 그냥 그 실손으로비 보험 자체에서 통합적으로 보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본 계약은 상해 급여 부분하고 상해 질병 급여 부분만 보장하고 나머지는 다 특약으로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실손보험 4세대 실손에서는 특약을 가입 않고 그냥 실손만 가입했다라고 하면 급여 부분만 보장하는 거예요. 이제 특약 비급여 부분은 아예 보상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급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이제 비급여 특약을 가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비급여 특약에서 이제 병실 차액이라든가 3대 특약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계약 4세대의 기본은 급여 쪽만 보상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여기 문구 뭐 이런 거 쓴다라는 말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이냐 라고 하고 있으면 이제 피보험자가 이제 상해급여 부분을 보면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해서 의료기관에 입원을 하거나 통원을 해서 치료받는 경우에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가 얼마냐면 5천만 원이 최대 한도예요. 최대 한도인데 이제 그건 계약자하고 보험자가 서로 1천만 원을 하든지 2천만 원 하든지 서로 상의해갖고 결정하면 돼요. 그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기억하실 거는 뭐냐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표준형일 때에는 입원하고 통원하고 보상하는 건 별 문제 없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입원과 통원을 구별해서 계산을 했거든요. 표준형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합쳐가지고, 합쳐서 옛날에는 표준형이었으면은 5천만 원, 입원 5천만 원, 통원 뭐 20만 원, 뭐 외래, 뭐 저 처방주제 10만 원 이런 식으로 구별해놨거든요. 근데 지금은 입통원을 합쳐가지고 보험가입금액을 설정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또 옛날 제가 말하는 옛날이라는 것은 표준형을 말하는 거예요. 표준형에서는 약국도 통원하고 또 구별을 해놨거든요. 약국에 있는 처방주제를 얘를 여기다 이제 합쳐서 계산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게 조금 달라진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데 다만 해갖고 있죠. 법령에 따라서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 또는 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뭐 수수한 금액을 감면받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납부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여기 동그라미 하나 쳐두시고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아니면 독립유공자 예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의료비를 감면받는 것은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이 세 사람들만 의료비를 감면 전 걸로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감면 후의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문장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부터 나오죠. 계속 나와요. 이 문장이 계속 나온다는 건 출제위원들도 자주 본다라는 거거든요. 이 문장. 그러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 보면 의료비를 납부를 대가로 수수하는 금액 쉽게 말하면 주고받은 금액 이런 경우 있어요. 의료비를 갖다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나왔으면 300만 원 내고 나중에 환급해주는 병원에서 뭐 환급해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 있을까?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그런 거예요. 대학병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특정한 대학병원은 어디랄까? 뭐 세브란스라죠. 서울대. 예, 서울대병원을 하죠. 서울대병원은 서울대학교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대에 있는 교직원들도 서울대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면 할인을 받거든요. 할인을 받는데 그게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근로소득이 포함이 안 되고 일단은 납부를 하는데 병원에서 나중에 환급해주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수수가 뭐냐면 주고받은 거 그런 거 다 일단은 관계없이 그냥 그래서 웬만하면 본인이 실제 낸 거 아니면 다 저 감면 후 걸로 한다. 여기 세 가지만 빼고 이 세 가지는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럼 이제 급여 의료비를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뭐 많아요. 글자 뭐 요양급여 그러니까 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급여라든가 의료보험법에서 정하는 의료급여 중에서 본인이 부담한 그 실제 금액 어쩌고저쩌고 쭉 있는데 그냥 우리 기억할 거는 이것만 기억합시다. 이번 의료비에서는 요양급여 쪽은 80%를 보상해준다. 80%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옛날 표준형에서는 얼마였어요? 거기도 80%였어요. 거기하고 차이점은 뭘까? 여기는 요양급여만 보상을 한다라는 거. 요건 저 기본 계약이니까. 옛날 표준형에서는 요양급여와 비급여의 80%였거든요. 옛날에 거는 표준형 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80%만 기억을 해두시고, 통원은 어떻게 보상하냐?
통원, 1회당, 외래와 처방주를 합산한다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옛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옛날은 전 표준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표준형은 외래하고 처방주를 구별해서 각각 계산했어요. 여기서는 그냥 합산해가지고 합산해서 통원 1회당 여기 있는 별표에서 정한 그 공제금액, 이 공제금액을 빼고 보상을 해준다.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도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20만 원이 한도예요. 최대가. 그 한도고. 그럼 이제 한번 이번 의료비를 계산하는 걸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40만 원, 공단부담금이 40만 원, 그 다음에 요양급여가 30만 원, 그 다음에 비급여가 20만 원 나왔다. 그 표준형으로 했을 때는 요양급여의 80%, 비급여의 80%. 그러니까 요양급여, 비급여의 합계액이 80%였으니까 그냥 50만 원에 80%니까 5, 8, 40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근데 지금은 기본계약만 했더라면 이쪽 비급여는 아예 면책이고 여기에 요양급여만 80%.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이제 껌이죠. 만약에 제가 볼 때는 4세대계로 계산 문제 나오면 2번보다는 통원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너무 단순하잖아요. 이게 구구단만 하면 되니까. 그럼 이제 그 공제금액을 어떻게 뺄 것이냐를 볼까. 여기 또 말 많죠. 이것도 말 다 신경 쓸 것 없어요. 그냥 저 종합병원급 이상, 종합병원급 이상은 2만 원과 20%. 그 다음에 종합병원급 이하, 병원이라든가 의원이라든가 이런 개별과 이런 병원, 약 이런 거는 만 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종합병원 개념 뭐 이거 어려운 건 아니고 시험 문제 절대 안 나와요. 종합병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7개과 이상이 있으면서 100병상 이상을 갖고 있으면 종합병원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쓸 것 없고 분명히 문제에서는 나올 때 종합병원, A종합병원, 뭐 B대학병원, B전문병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건 다 2만 원짜리다. 나머지 B병원, 뭐 K병원, S병원 이런 건 아니 뭐 산부인과, 정형외과, 치과, 안과 이런 애들 다 만 원짜리다. 그래서 그 직접 공제금 만 원과 2만 원 또는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에 높은 걸 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옛날 거는 어땠을까? 옛날 표준형일 때는. 여기서는 표준형일 때는 3단계였죠.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급 해서 만 원, 만 오천 원, 2만 원 또는 약국일 때는 8천 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에 높은 걸 빼도록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옛날 거하고 현재 거하고 좀 구별을, 비교를 좀 해두시고. 그럼 이제 요거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통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어떤 사람이 종합병원에서 보장받는 질병으로 이렇게 나왔다. 요양급여가 5만 원, 그다음 비급여가 3만 원 나왔다. 그러면 옛날 방식 표준형으로 본다면 5만 원과 3만 원 합계에서 여기가 대학병원이니까 2만 원 직접공제금. 그다음에 요 16,000원 어떻게 나왔어요? 5만 원과 3만 원 더하기에 20%. 8만 원에 20%니까 16,000원. 그래서 뺐더니 높은 거 빼니까 6만 원 이렇게 나오고 요걸 4세대로 본다라면 비급여는 신경 쓸 것 없죠. 이제 4세대에서는 다 구별해서 계산해야 되니까 5만 원만 신경 써갖고 5만 원에서 직접공제금이 종합병원이니까 2만 원. 요 만 원은 어떻게 나온 거야? 5만 원에 20%. 그중에서 높은 거 빼니까 3만 원. 비급여는 면책. 아주 단순하죠. 그래서 어려울 건 없어요. 비교만 좀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